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여기 세종입니다. 이제 주택인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 관련해서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기도 뭐 여러 업체 뭐 다 물어보고 묵고 막 그래서 뭐 룸콘 옛날 심야 보일러 옛날 심야 보일러 룸콘이 고장났는데 이제 싸대로 바꿔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문의하니까 다 못한다 안한다 이제 막 그렇게 하나봐요. 이렇게 뭐 어르신 댁 부모님 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침 제가 또 재고가 있었거든요. 재고가 있어가지고 재고가 없었으면 저도 당장 못 해드리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룸콘을 좀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 아침에 그냥 하나 웨이브는 있어가지고 웨이브는 있어서 이 집인가?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맞죠? 네.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 진짜 시켜. 괜찮아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이게 난방이 안 눌린다고? 네, 그게 안 눌려요. 이게 자꾸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거 스피어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건데. 일단 얘를 죽이고, 한번 제가 어제 그 전화 따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어쨌든 뭐,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사제로 한번 바꿔서 쓸 수 있는지.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완전 다 바꿔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보일러가 어디서 보일러시 어디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되죠? 예, 예, 제가 확인할게요. 예. 예. 버릇이? 예, 알겠어요. 물을 온도. 그래서 어제 꺼놨어, 이걸. 첫 단계, 아, 어떤 걸, 뭐든 꺼놔. 왜요? 왜 껐어? 아유, 안 되고, 안 돼서. 뭐, 이거? 네. 왜 그래, 그래도 볼로가. 이게 다 같이 신어라. 예, 알겠어요. 그래도 볼론 들어야 되니까. 얘네. 얘네. 아이고야, 요거를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펌프지요. 펌프. 지금 펌프 어디나. 저기 살아있네. 그냥 껐는데. 얘인가? 껐는데? 껐는데 전기 살아있냐?
아버님, 저, 그, 큰 통은 히트펌프 넣으면서 안 쓰는 거죠? 물탱크 용도로만 쓰는 거죠, 지금. 그죠? 물탱크 용도로만 쓰는 거잖아. 물탱크로만, 그러니까 히트펌프 넣으면서 히터 죽인 것 같은데? 그거 죽였어. 그죠? 예, 보니까. 저기도 첫 단계를 내렸는데도 안 죽네. 어떤 거지? 얘인가? 씨, 도대체 전기를 어떻게 내는 거야, 이거? 펌프가 나왔구나. 씨, 불어버려. 전원인데 얘가 어디서 왔냐 이거지 지금 하나는 죽은 거고 꼼짝이 밑에서 온 건데 야, 얘 같다 걔네 아씨 안쪽에서 왔네 아나씨 우짠지 오 여기 또 꼽는 데 있나 전기? 어? 어디 전기가 어디 전기가 안쪽에서 전기가 들어오냐? 응? 여기 옆에 뭐예요? 보일러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코드 꼽았 여기 문제 열어보세요. 코드가 거기 있나 보다. 저 차단기는 의미가 없어요. 코드 여기 어디 꼽는 그래 여기로 왔어 여기서 일 아닌데 여기서 갖고 왔어 여기서 갖고 와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와서 얘요 아이씨 아 깨타가면 아니 이거는 그냥 탱크로만 쓰시는 거잖아. 지금 이게 펌프가 안 돌아서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됐어. 이제 전기 죽었어. 예, 알았어. 아유, 해봅시다, 그럼. 히트펌프 단위가 좋아요? 아니, 이제 다른 건 여기고, 예. 예를 들어 2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10만 원밖에 안 나와. 얘는 근데 얘 콘센트는 얘는 전기 뭘로 쓰는 거야, 용도가? 얘는 얘 용도로 쓰는 거야? 예. 아. 얘는 켜놔도 돼요. 아니, 저기 잠깐만. 신화가 나가면 예. 안 얻어버리니까. 아. 전선도 한 번에 두 개씩 끊는 게 아니야.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살려보고요. 아, 네. 이거 히트펌프 다시면서 이건 죽여놨네. 그래요? 네.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 한번
안 돼가지고 이걸 새로 다른 거거든요. 어떤 거야? 히트펌프? 히트펌프. 아, 그랬을 때? 히트펌프 이거 얼마 줬어요? 다를 때? 그때? 부족은 전세 많이 좀 덜 나오나? 전기세는 뭐 아유 심야전기를 쓰니까. 근데 심야전기가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아 전기세 장난 아니야. 씨 한 달에 막 4, 50만 원씩 나와 그냥. 아유, 옛날엔 싸다고 그냥 씨 막 다 놀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는 막 씨 아우 그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네.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그때는 솔직히 심야전기가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솔직히 싸니까 많이 떼도 뭐 한 뭐 5, 6만 원 옛날에 초창에 놀 때는 놀만했죠 솔직히. 네. 예, 그때 놀만했어요. 그다음에 전원을 까재끼면 되고 유튜브도 하시나봐요? 저요? 네 유튜브요? 하죠? 그러니까 하수도 그거 예 뭐 하던데? 예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해야 돼요. 저희 시간도 했었는데 아이씨 볼로 지금은 안 하지만 볼로 돈도 안 되는 거야 씨. 아 볼로 하다 먹고 굶어 죽어 애들도 뭐 친구 딸내미도 뭐 먹다가 뭐 3만 몇천 명? 자. 일단 안으로 가봐야 어떤 거야? 이거요? 네. 아 나중에라도 이제 하면은 이제 주문해야죠. 이건 어차피 싸대로 나온 거니까 아, 구매할 수 있구나. 아 이거 싸대니까. 이제 기존품 다 못 쓰니까 다 싸대로 다 개조해 드리는 거. 아 그래요? 예. 대전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심해? 네.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일이야, 일이야? 아, 일은 뭐 다 가죠. 아, 뭐 돈만 많이 주면 간다니까 다. 어, 왜 이렇게 텐션이 세냐 이거.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뜨내기들이 많아가지고 시골 뜨내기들 맞아 맞아 뜨내기들 진짜 많아. 놀는 애들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강아지 같은 거 막. 아 맞아. 저도 뭐 바뀌죠 뭐지 저라 예. 저것도 사과도 많은데 이게 좋은 거라고 또 제일 비싼 걸로 했더라고. 현재 실내 온도 돌려봐. 자, 지금 난방 돌아간 상태인데 펌프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펌프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만, 네. 그만. 지금 현재는 아, 13도인 거고. 예. 실내 온도로. 자, 현재 온도보다 높여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현재야 뭐 보통 21도 정도 만들면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상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펌프가 안 돌고 그 떨어지면 올라가고 다시 제가 난방을 돌아가고 그리고 이거는 안 됐잖아. 예, 이거 보시면 네. 예,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시간제어로도 맞출 수 있어요. 뭐 30분 들어가게, 아, 20분 들어가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외출은 나가실 때 외출 누르시면 돼. 네. 예. 계속 여유분을 몇 개씩 갖고 있었어요. 네. 할 때는 아, 일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안 하니까 작년에 갖고 있던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온다고 했지 안 그랬으면 저도 며칠 더 기다리려고 하다가 해야 돼, 또 아, 주문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심야보일러가 거의 없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 예전에도 하시던 분들 다안 해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 안 해. 나 명함 좀 하나. 명함이요? 예, 어르신 뭐 동네에 소문 내시려고? 소문 내준다면 제가 드리고. 여기 있습니다. 예. 원래 시골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집 따면요 다 나아요 뭐든지. 평양도 한 집, 원래 첫 집이 한번 시작하면 옆집 가 생기고. 이상해. 내가 못 했던 일이 있다 하더라. 다 해, 원래. 시골이. 우리 아버지 좀 길이 얇아가지고. 누가 뭐 하라고 하면 하라고, 뭐 하라고 하라고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1등이잖아. 하는 건 1등이잖아. 아, 근데 또 해야 또 하는 거지, 뭐.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아니야, 아니야. 아, 다행이네. 아, 그랬어요? 근데 날씨가 다행히도 추워지기 전에 추울 때 그래봐. 아우, 추울 때 그러면. 작년에 또 히터펌프가 좀 저기 갖고 나다니 우리 추운 거.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맘 편하게 아파트가 사는 거예요. 또 아파트 살면 또 좋아? 또 아파트도 또 그러지도 않아.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아버님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네.